불과 4년 전엔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한 50일 정도 됐을 때인데요. 애기 엄마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케어를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되게 힘들었던가 봐요.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지게 됐는데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딱 짚었는데 그게 어떻게 변기 그 가장자리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서 그냥 넘어진 건데 이렇게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부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살짝 넘어졌음에도 손목이 부러져 버렸고 그로 인해 손목에 10개의 핀을 박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던 것. 충격적인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골절이 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알은 게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겁을 주셨어요.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재발률이 정말로 높다고요. 그럼 골다공증이 있으신지 몰랐던 거예요? 누구라도 뼈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늘 익숙하게 그곳에 있으니까 이제 이상이 와야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골다공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라고 뭐 당황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여자들이 겪는 왕경기 뭐 그걸 이제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절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골다공증.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한참 만에 친구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뭐 신발도 아주 낮은 거 신었어요. 한 3cm, 4cm 정도. 근데 이제 보도블록 공사를 하느라고 이걸 이렇게 몇 개를 까놓은 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굽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대로 넘어졌는데 병원 가니까 갈비뼈 쪽에 좀 약간 실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더 겁이 났죠. 뭐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너무 많이 조심을 하게 됐죠. 골다공증이 어떤 병이냐고 누군가 나한테 물으면 정말로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삶의 질을 아주 낮추는 병이라고. 한 번 무너진 뼈 건강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고 잇따른 골절에 평범한 일상은 꿈꿀 수조차 없었다. 모든 게 다 더 겁이 났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올라갈 때는 덜한데요. 내려갈 때 헛발을 디딜까 봐. 그래서 계단을 디디려다 말고 이렇게 어동동하고 그러다가 넘어질까 봐도 굉장히 무섭고 뭐 모든 일상생활이 구두를 신는 것부터 그래도 일상생활은 늘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잘 이겨내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관리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자를 보며 건강관리를 다짐했다는 김순주 씨.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운동을 매일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골절이 되고 나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좋은 음식이 뭘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생강이 뼈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골절된 이후로 4년째 지금 꾸준히 생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다른 골절이 재발되지 않았고요. 뭐 통증도 점점 나아지는 거 보니까 생강이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4년 동안 관리한 결과 골절 재발 없이 골다공증 수치 역시 호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줬다는 1등 공신 생강. 4년 동안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니 생강을 고르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생강은요, 좀 붉어야 돼요. 붉은 기운이 돌고 크고 단단한 것들이 좋고요. 싹이 났다거나 곰팡이 잡힌 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섬유질이라 다 파고 들어간대요, 소강까지.
생강은 온도와 습도에 예민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김순주 씨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먹을 만큼만 구입해서 생강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럼 생강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생강은 보통 양념으로 먹으려면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본 게 생강도 청을 만들어서 놔두고 먹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강을 다듬어서 썰어서 청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렇게 먹고 있어요. 뼈 건강에 도움을 준 그녀만의 생강청.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깨끗이 손질한 생강은 채를 썰어 준비한 다음 설탕과 버무려주면 되는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메이플 시럽이에요. 메이플 시럽이요? 네네네.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사용한다? 보통 설탕들을 많이 넣는데요. 아무래도 건강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메이플 시럽이 당지수도 낮고 칼슘도 높다고 해서 저는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생강청을 만들고 있어요.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의 산성화를 불러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데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메이플 시럽을 활용하면 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제 생강과 메이플 시럽, 물을 1:1:1의 비율로 섞어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강을 끓이는 김순주 씨. 대부분 생강청은 설탕이나 시럽에 재워서 만드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네, 이렇게 끓이면 단맛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냄비에 끓여서 간단하게 해서 먹기도 하고요. 사실은 압력밥솥에 제대로 끓여서 먹으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생강을 끓여서 청으로 만들면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과연 정말일까?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가압 열처리를 하면 항암 효과가 있는 쇼가울 함량은 5배, 폴리페놀은 2배 증가하고요. 진조론 성분의 단맛도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메이플 시럽에는 100g당 102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당도는 설탕의 3분의 2 정도여서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면 칼슘은 높고 당분 지수는 낮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강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과 메이플 시럽을 센 불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 하루 정도 실온에서 보관해 숙성시킨 다음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생강청은 요리에 설탕 대신 활용해도 좋고 우유와 함께 진저라떼로 섭취해도 좋다고 한다. 생강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뼈 건강을 지키고 있는 김순주 씨. 생강을 먹고 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생강도 꾸준히 챙겨 먹고 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진저론 성분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강. 하지만 열이 많은 사람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은 하루 2-3g 한 톨 이내. 생강청은 하루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